자, 이렇게 해서 양도 차익이 나왔네요. 실거래가액과 추계 결정하는 방법. 차익에서 빼는 게 뭐다? 물가상승. 장기는 항상 차익에서 빼는 거예요. 점프하면 안 된다고요. 양도 가액하면 무조건 틀려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아이고, 좀, 왜, 이거, 양도 차익에서 빼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뭐가 나와? 양도 소득 금액, 실질 소득. 그 다음, 소득에서 공제하는 게 뭐다? 기본 공제. 그러면 뭐가 나오나요? 과세 표준. 이렇게 나왔죠? 여기다 뭐를 곱해? 세율. 세율. 그러면 산출세. 근데 지정신이 아닌 게 뭐예요? 세율은 어디에다 곱해? 여기다가. 세율을 여기에다 곱한다 그러면 지정신이 아니에요. 세율은 항상 여기에다 곱하는 거야. 시험은 여기에다 곱한다. 틀린 지문이에요. 항상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왕기초. 근데 왜 저쪽은 그 기출문제 할때 도망가 버렸어요. 지난주에. 왜안 나왔냐고. 지난주에. 자, 공부해요. 공부합시다. 제발 오늘 도망갈 눈치네 보니까. 자. 문제 들어가자고요. 다 나머지는 다 했던 거니까. 자. 어디를 해 볼까요? 자, 348쪽. 자, 348쪽 제6절. 제6절을 한번 해보자고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공식을 정리해야 돼요. 양도차익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하면 소득금액. 소득에서 빼는 게 뭐다? 기본공제. 그러면 과표가 나오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뭘로 들어간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몇 페이지? 348쪽. 폈어요? 여기 적어줄게요. 348쪽. 적었죠? 자, 밑에 씩 나왔네. 장기는 어디서 뺀다? 차익. 가액에서 하면 무조건 틀려요. 자, 오른쪽.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거주자, 비거주자 다 해주는데. 자, 공제 대상. 자, 대상은 뭐만 해준다? 다 해주는 게 아니야. 딱세 가지. 토, 건, 조합원 입주권만 해줍니다. 세 가지만. 1번, 2번. 중요한 거는 장기 보유는 몇년 이상이다? 3년 이상. 5년 이상 하면 안 돼요. 3년 이상만 해준다. 그리고 2번에 조합원 입주권은 조심해야 돼. 과로는 제외. 포함하면 틀려요.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 승계 조합원, 투기꾼은 안 해줘요. 원 조합원만 해준다.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했으니까 승계는 제외한다. 투기 목적은 안 해준다고요. 자, 그 다음 박스. 보유기간은 어떻게 따진다?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까지. 아까 배웠잖아. 그 다음 2번 별 붙여요. 6번 출제됐다. 2번. 이거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2월 과세. 2월 과세.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팔았죠? 그러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따진다? 밑줄 그어. 증여한 배우자. 증여자. 취득일로부터 기산. 시작하는 거예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5년 이내에 팔 때는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2월 과세. 누구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시작한다? 증여자. 증여받은. 하면 큰일 나요. 증여한. 증여한. 증여자 취득일로부터 따집니다. 자, 그다음 밑에 공제금액. 자, 밑에 공제금액 나왔죠? 자, 나왔다. 드디어 공제금액은 양도가액이 아니라 차익에다가
고유기간별 뭐로 모르고 본다? 공제율을 곱합니다. 물건별 공제율. 그러면 공제금액이 나와요. 밑줄 그어요. 양도 차익. 첫 번째 줄. 그 다음 마지막 줄.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다. 그럼 공제율은 어디에다 곱한다? 양도 차익. 가액 하면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 공제율은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일반 부동산은 1년에 몇 프로? 2%. 나머지 1세대 1주택은 8%. 밑에 적어요. 1세대 1주택은 누구를 얘기한다? 고가주택. 9억이 넘어가는 고가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8%. 나머지 토지, 상가, 조합원 입주권은 다 2%. 그래도 몇 단만 외우면 된다. 2단, 8단. 자, 넘어가죠. 그럼 거기 표 나왔네. 이거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나왔어요? 공제율. 일반 부동산. 1년에 몇 프로? 2%. 오른쪽. 1세대 1주택은 위에 적어. 고가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1년에 8%. 공제율은 두 가지로 나눠요. 이렇게. 1년에 2%짜리. 고가주택은 1년에 8%. 그럼 2%짜리는 최저 몇 프로? 6%. 이번에 뭐가 신설됐다? 15년 이상. 그러면 최대 한도가 몇 프로까지? 30%. 2단이에요, 2단. 그 다음,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10년 이상이면 돼요. 83, 24. 최대 몇 프로? 80%까지 공제합니다. 이렇게 반드시 나눠야 돼요. 그럼 상가를 10년 보유하면 몇 프로야? 상가 토지를 10년 보유하면 2단 20%. 아, 10년 보유하면 2만 곱하면 되잖아. 그럼 20%. 뭐예요, 20%? 양도 차익. 그 다음 고가주택을 10년 보유하면 30%. 아, 최대 몇 프로? 80%. 2단, 8단만 곱하면 되는 거요. 그래도 2, 3은 6%. 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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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이니까 2 곱하면 30%까지가 한도라고요. 오른쪽은 8단, 8, 3, 24. 10년 이상은 8단, 80% 이렇게. 그럼 가운데 거 한번 해볼까요? 8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9년 미만. 2%짜리는 28에 16. 8%짜리는 8, 8. 64. 이렇게. 자, 이렇게 공제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토건조란 자산으로, 자산별로 뭐다? 각각 공제한다. 물적 공제예요. 토건조란. 자산별로, 소득별로 하면 안 돼요. 각각 공제한다. 여기서 각각은 뭐다? 2%와 8%로 나누어서 공제한다는 뜻이에요.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팔더라도 오른쪽 5번을 얘기합니다. 오른쪽 5번. 오른쪽 5번. 수회. 여러 차례 양도하더라도 요건이 충족되면 계속해줘요. 자산별로 각각. 소득별 하면 안 돼요. 토건조란 자산을 보고. 자, 그 다음 안 해주는 것도 있더라. 오른쪽. 꼭대기. 미등기 안 해줘. 미등기 투기 목적 안 해줘요. 미등기가 들어가면 무조건 안 해줘. 그 다음 2번. 토건조 이외. 토건조 이외. 안 해줘요. 분양권 안 해줘. 알아들었나요? 조합원 입주권만 해주는 거예요. 분양권 안 해줘요. 그 다음 3번. 자, 미등기 양도자산과 미등기는 안 해주죠? 근데 어떤 지역?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은 안 해줘. 자, 칠판 봐요. 미등기 들어가면 무조건 안 해줘요. 근데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 이상이야. 2주택 이상은 투기 목적 안 해줘. 그냥 2주택은 해줘요. 어떤 용어가 들어갔을 때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은 안 해준다고요. 2주택 이상은. 그럼 세율은 어떻게 돼요? 세율은 2주택자는 좀 이따 배워요. 기본 세율에 10을 더합니다. 투기 목적이니까. 3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을 더합니다. 장기도 안 해주고 그 대신 세율을 10을 더 높이고 3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을 더한다고요. 그래서 10, 20이란 단어가 나온 거예요. 누진세율이 기본세율이에요. 6에서 42. 양도세는 6에서 42잖아. 여기다 10을 더하고 3주택자는 20을 더한다. 그래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장기도 안 해주고 세율에서 폭탄을 매겨버려요. 자, 그 다음 6번. 6번. 나왔네. 6번. 포인트가 뭐다? 결손금. 손해났잖아. 결손금.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양도 차손.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않는다. 박스 1호 소득, 2호 소득, 3호 소득. 따로따로 더하기 빼기 하는 거요. 1호와 2호는 합산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다른 소득금액과는 합산하지 않는다. 그럼 합산은 1호끼리만 합산. 주식은 주식끼리만 합산. 파생은 파생상품끼리만. 뭉뚱그려서 합산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 그 정도만 알아요. 자, 넘어가죠. 자, 문제 한번 풀어봐요. 꼭대기. 자, 1번 미등기 70%짜리죠? 미등기는 70%짜리잖아요. 적용되지 않는다. 2번 3년 이상 상가죠? 3년이니까 적용한다. 3번 1세대를 고가주택인데 2년 6월 3년 안 됐잖아. 그러니까 안 한다. 적용된다 틀렸죠? 3년 이상만. 답은 3번. 자, 4번 공제액은 어디에 곱한다? 양도 차익. 그 다음 5번. 자, 상가. 상가, 이거 상가 1년에 몇 프로야? 2%. 몇 년 보유했어? 12년. 그럼 30 틀려. 이건 작년 답이에요. 24%지. 2단. 그 뭐의 24%야? 양도 차익. 가액 틀렸잖아요. 양도 가액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볼 때는 5번은 뭐의 24%다? 양도 차익에 가액하면 틀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 몇 번 틀린 거? 몇 번? 3번과 몇 번이에요? 5번. 개정법으로 푼 거예요, 5번. 12년은 2%. 23입니다. 이건 작년 답이라고요. 그래서 최장 상가 토지는 15년까지 올라가요. 한도가 30. 그럼 어떻게 고치면 맞아? 15년. 그러면 맞는 거야. 15년 하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3번과 5번이 답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뭐가 나왔어요? 주목하세요. 소득이 나왔죠? 그럼 지금부터 뭘로 뺀다? 기본공제. 자, 칠판 봐요. 기본공제는 기초공제죠? 다 해줘. 모든 칠판 집중하세요. 양도자산. 다 해줘다. 모든 거. 왜 다 해줘? 모든 거 팔 때 교통비 들어가잖아요. 여기 물어보면 토건 좀안 해줘요. 그 다음 여기는 보유기간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여기는 3년 따져요. 이거는 기본 공제니까. 그 다음 여기는 미등기 안 해주죠?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 안 해주죠? 근데 여기는 딱 하나 미등기만 안 해줘. 미등기만. 그럼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은 여기에 들어가잖아. 해주는 거예요. 미등기만 안 해준다. 자, 그 다음 공제는 어떻게 한다? 공제는 어디서 빼는 거야? 소득에서. 그래서 어떻게 공제한다? 소득별, 자산별 안 하면 다 각각 딱 금액이 정해져 있어. 연 250. 연 100년을 보유하더라도 연 250만 해줘. 기초공제니까. 단 순서대로 앞에서 250 받으면 뒤에 거를 안 해줘. 시험은 어떻게 나와? 자산별 틀려요. 소득별. 자, 이거예요. 자, 350 있죠. 자, 밑에 2번만 알면 되잖아. 제일 아래. 거주자, 비거주자 다 해주고. 포인트는 뭐다? 소득별. 소득별. 각각 얼마? 연 250. 여기서 각각은 몇 가지야? 소득별은 항상 세 가지로 나누죠? 1호 소득, 2호 소득, 3호 소득, 오른쪽. 그래도 1호 소득에서 250. 2호 소득에서 250. 3호에서 250. 그럼 국내 거는 최대 얼마까지 공제할 수 있다? 750. 됐죠? 자,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자, 제일 밑에 4번. 공동 소유 자산을 양도합니다. 공동. 부부간의 공동 소유야. 그럼 공제는 어떻게? 공유자, 각자. 각자 연 250.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답이에요. 왜? 양도세는 개인별로 계산하니까. 그래도 공동 소유하면 250을 공제받으니까 양도세가 조금 줄어들어요. 자, 그럼 넘겨요. 박스, 별 딱 붙이고 결론이 이거야. 비교. 결론 이거야. 장기, 꼭대기, 거주자, 비거주자 다 해줘요. 양쪽 다. 그럼 공통. 자, 두 번째 칸. 장기는 등기된 토건조만 해줘. 오른쪽은 다. 모두 다. 보유기간 3년. 오른쪽은 무관. 기초공제니까. 공제 배제, 미등기, 조정 대상 지역에 다주택자 안 해주죠? 항상 다주택자는 몇 개 이상? 두 개 이상. 오른쪽은 미등기만 안 해줘. 다주택자는 오른쪽 해줘요. 그 다음 공제 금액은 차등 적어. 어떻게? 이거 2%, 8% 다르게 적용해. 차등. 보유기간에 따라, 물건에 따라. 오른쪽은 차등 없이 동일. 얼마? 연 250. 소득별로 연 250. 똑같이. 그럼 장기는 토건조란 자산별로 각각 공제 계속해줘. 자, 이렇게 기본 공제예요. 자, 그 다음 어디로 가요? 360페이지. 자, 이번엔 뭘로 간다? 세율. 세율. 세율로 가는 거야. 뒤지게 복잡해요. 세율이 지금 이거. 세율. 360페이지. 꼭대기 식부터 접수하세요. 과세 표준에 곱하는 게 뭐다? 세율. 초과 누진 세율도 있고 비례 세율도 같이 써요. 투기 목적으로. 360페이지. 자, 그러면은 일단은 세율 몇 호 자산? 1호 자산이 돼야 돼. 1호 자산. 부동산 등. 이게 1호 자산이에요.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1호 자산이잖아. 1호 자산이죠? 기타 자산까지. 자, 그럼 여기 보자고요. 자, 잘 봐요. 1호 자산. 미등기로 팔았다. 등기 대상을 미등기로 팔면은 세율이 몇 프로다? 70%. 일명 미쳤다 그래요. 미등기. 그럼 과세 표준이 1억이다.
과세 표준이 1억이면 산출세액이 얼마 나와요? 7천만 원 뺏어가는 거야. 미등기하다 걸리면 세금 폭탄 맞는 거죠? 과표가 1억이라면 70%. 그 다음 두 번째, 등기되고 팔았다면, 이게 중요하죠? 등기되고 팔았다면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이 보유기간을 몇 가지로 나눈다? 세 가지. 세 가지로 구분해요. 1년 미만 50% 뺏어갑니다. 그럼 5천만 원. 두 번째는 1년 이상 2년 미만. 이 2년 미만에 들어갈 때는 40% 뺏어가. 4천만 원. 그 다음 2년 이상. 이게 이제 누진세율이에요. 2년 이상일 때는 최저 6%에서 최대 42%. 몇 단계로 돼 있다? 7단계. 일명 외울 때는 6, 7, 42. 7단계로 돼 있어요. 자, 여기 보자고요. 이거를 우리는 세법에서 누진세율을 뭐라고 그런다? 기본세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기본세율하면 6에서 42% 초과 누진세율을 얘기한다고요. 자, 그 다음 이게 첫 번째예요. 1호 자산. 두 번째 잘 봐야 돼. 책은 그냥 합쳐서 써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주택.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이에요. 이건 따로 규정이에요. 주택은 등기 대상. 미등기로 팔면은 70% 똑같아요. 근데 잘 봐야 돼요. 근데 주택 조합원 입주권 1년 미만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50이 없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40. 이렇게. 그 다음 1년 이상일 때는 기본세율로 갑니다. 6에서 42. 7단계. 기본세율. 그래서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문제 풀 때는 보유기간을 두 가지로만 구분합니다. 두 가지 보유기간을. 이쪽은 토지상가는 보유기간을 세 가지로 나눠요. 주택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기간을 두 가지로만 나눈다고요. 자, 그럼 어떻게 정리한다? 상가 토지는 기준이 뭐다? 2년. 기준이 2년이에요. 잘 들어. 2년 채우면 어디로 가? 6에서 42. 2년을 못 채우면 40. 1년도 못 채우면 50. 근데 시험은 이렇게 나오면 다 맞춰. 항상 범위를 물어봐. 상가 토지 2년 5개월이면 기본세율. 1년 5개월이면 40, 5개월이면 50. 이렇게 범위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암기해서 다 끝나잖아요. 그 다음 주택은 몇년 기준? 1년. 1년 기준이에요. 1년 채우면 기본세율. 1년을 못 채우면 40. 50이 없어요. 그러면은 과세표준이 1억이다. 2년 채웠다. 일로 가죠? 상가는 1년 이상 채우면 일로 가잖아요. 상가는 2년 채우면 이세율로 가잖아요. 주택은 1년 채우면 이세율로 가고, 한장 넘겨봐요. 세금이 얼마 나오는지 봐야지. 자, 꼭대기. 나왔네. 누진세율. 자, 종합소득세 세율도 똑같아. 준용. 자, 처음과 끝은 암기해야 돼요. 1200만 원 동그라미. 몇 프로? 6%. 그냥 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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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억 넘어갈 때는 최대 42까지 올라가. 이건 몇 단계예요? 7단계. 7단계야. 자, 그럼 과세표준이 1억이다. 2년 채웠다. 주택은 1년 채우면 이렇게 가죠?
아, 상가 토지는 2년 채우면 1로 갈거 아니에요? 주택은 1년 채우면 2세율로 가고, 그럼 얼마 나오는지는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과표가 얼마야? 1억. 몇 단계에 들어가? 1억. 몇 단계에 들어가는지는 파악해야 될거 아니에요? 4단계에 들어있잖아요, 1억은. 88초과에서 1억 5천만 원 사이에 들어있죠? 그럼 뭔 뜻이에요? 4단계는, 누진은 4번을 더하는 거야. 금액으로 나누어서. 4번을 다 더하는 거야. 이렇게 누진세율은. 알아들었나요? 4번을 더해서 합치면 뭐가 나온다? 세금, 액수가 나온다는 거야, 누진은. 4번 계산하는 거야, 4단계니까. 그럼 4번 계산하면 쟁일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8,800만 원까지는 얼마 계산돼서 내려왔다는 거야, 1,590. 그래서 88까지는 얼마? 1,592. 계산돼서 내려왔어요, 밑으로. 그럼 88은 어떻게 나온 거야? 세 번을 더해서 더한 거야. 알아들었나요? 그럼 1590 밑으로 내려왔잖아. 그럼 88은 계산 끝났죠? 그럼 나머지 얼마 남았어, 이제? 1200. 1억이니까. 그럼 1200은 세율이 몇 프로야? 1200은. 왜 밑으로 빠져요? 1200은 4단계잖아. 35%잖아. 아이고, 1200도 35% 아니에요? 과표가 1억이잖아요, 지금. 1억은 88까지 계산됐잖아요. 그럼 1200은 네 번째 들어가잖아요. 이해됐어요? 아이고, 도대체가. 1번은 얼마 갖고 계산했어? 1200. 2번은 얼마 갖고 계산했어? 4600에서 1200을 빼야지. 그럼 얼마야? 3400 갖고 계산했잖아요. 그 다음 3번은 88에서 46을 빼야지. 그럼 4,200 갖고 이렇게 계산한 거야. 자기 금액을 알아들었나요? 절대 계산 문제는 시험 안 나오는 거야. 알아들었어요? 그럼 이거는 몇 프로 적용해? 35%. 35%. 4단계 마지막 1억이니까 88이 계산됐잖아요, 지금. 그럼 얼마 남았어? 1200. 그럼 35죠? 뭘 고민하는 거야? 쟁일, 무슨 뭐. 35. 이거? 그럼 1억 계산 끝났잖아요? 그럼 1억, 이거 하면 390이 나와. 그럼 얘랑 더해야지, 이제. 더하면 2000. 아, 420이 나와, 참. 이렇게. 암산을 까먹었어요. 420 나와, 이렇게 하면. 그럼 이거를 더해야 될거 아니야, 앞에 거랑. 더하면 얼마? 2000. 10만 원이 나와요. 여기 보세요. 2년 채우면 2010만 원. 하루라도 못 채우면 4천만 원. 세금이 배로 뛰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그렇게. 2년 채우면 2010만 원. 못 채우면 4천, 1년도 못 채우면 5천,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세금이. 이해됐어요? 그래서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이 덜 나온다. 절대 계산은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왜 했어요? 누진세율은 이렇게 계산한다. 그러나 실무에 가면 또 이렇게 계산 안 해요. 바로 1억 곱하기 35%를 곱한 다음에 누진공제를 합니다. 그럼 누진공제를 하면 바로 뭐야? 2010이 바로 나와, 실무는. 실무는. 이렇게 쟁일 계산하다 소비자 도망가. 자, 그래서
이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시 앞으로 와요. 다시 앞으로 와요. 그래서 360페이지 기타 자산 나왔네. 기타 자산 나와 있어요? 예, 기타 자산은 기본세율. 기본세율 몇 프로? 적어야지. 누진세율 6에서 42. 기타 자산은 등기 대상이 아니에요. 등기할 수 없으니까 언제나 기본세율만 갑니다. 몇 프로? 6에서 42. 보유기간 안 따져요. 기타 자산은 왼쪽에 제일 아래. 여기까지가 1호예요. 이게 돼야 돼. 이게 돼야 나머지 이제 중급, 고급으로 넘어가요. 이게 돼야 되는 거요. 자, 다시 한번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주택은 1년 채워야 돼. 1년 채우면 기본세율. 5개월이면 40. 상가토지는 2년 채워야 돼. 기본세율. 못 채우면 40. 1년도 못 채우면 50. 됐어요? 자, 그 다음 여기 봐, 이제. 그 다음. 이번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나와요. 조정 대상 지역이 나오면 조심해야 돼. 1번. 뭐를 팔았어? 분양권. 분양권. 칠판 봐요. 투기 목적.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50%를 뺏어가. 그래서 중개업을 하더라도 조정 대상 지역에서 중개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 떡고물이 많이 떨어집니다. 동네에서 하면 월세 내기도 힘들어. 너무 힘들어. 이런 투기 지역에서 해야 되는 거야. 조정 대상 지역에서. 아무 데서나 막 하는 게 아니에요. 50% 보유기간 안 따져.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50% 뺏어가니까. 이것만 뺏어가는 게 아니죠. 지방소득세 10%를 더 뺏어가. 그럼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양도세만 50%. 그럼 지방소득세를 합치면 55%가 세금이에요. 그 다음 2주택 나왔죠? 기본세율에다가 몇 프로를 더한다? 10을 더해. 그 다음 세 번째 3주택 이상 그럼 기본세율에다가 20을 더해. 아주 죽이는 거야. 그럼 20을 더하면 어떻게? 26에서 최대 62%까지 올라가. 알아들었나요? 이렇게 조정지역 대상 세금 많이 과세한다 이거지. 자, 분석 들어갑니다. 자, 왼쪽 봐요. 360페이지. 자, 원칙은 기본세율. 누진세율이죠? 미등기는 70. 비사업용 땅은 하지 말아요. 자, 네 번째 칸.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은 몇 프로예요? 40. 40. 그 다음, 1년 미만은 50. 단, 주택은 40. 주택은 40이라고 그랬잖아요. 1년 미만은. 그 다음, 조정 대상 지역.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세 글자로 적어. 분양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해요. 조합원 입주권은 50이 없어요. 50%. 원칙이 50%. 나머지는 알 필요 없고, 지금은. 자, 기타 자산은 그 얘기고. 자, 오른쪽. 자, 오른쪽. 361. 361 봤어요? 자, 양괄호 2번. 포인트가 뭐다? 조정 대상 지역. 대상 지역이죠? 뭐? 주택. 시커먼 박스 봐. 시커먼 박스 봤어요?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누진세율에 10을 더해. 몇 주택? 2주택. 그래서 1번이 뭐다 이거? 좀 오타나는데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에요. 1번이 있는. 어디에 있는 주택이라고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 2주택. 그래 어떻게 한다? 기본세율에 10을 더한다. 2번만 밑줄 그으면 되잖아. 조정 대상인 주택. 자, 2번 봐. 2번은 뭐야?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각각 하나. 그럼 주택수에 들어간다 그랬지, 아까? 그럼 몇 주택? 2주택. 그러면 못 팔 때 해당 주택, 조합원 입주권은 10을 안 돼. 주택을 10을 더한다는 거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조합원 입주권은 뭐에 포함한다? 주택 수에. 그럼 다주택자. 그 다음 3번. 똑같잖아. 몇 주택? 3주택. 20을 더해. 그 다음 4번도 똑같잖아. 주택과. 뭐를 갖고 있어? 조합원 입주권. 합이 3. 그러니까 3주택이지. 못 팔 때 해당 주택. 몇을 더한다? 20을 더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거야. 자, 칠판 봐. 이게 돼야, 여기 보세요. 이게 돼야 이제 살을 붙여요. 좀 살 붙이는 게 두 개 더 남아 있어요. 첫 번째, 조정 대상 지역의 분양권은 50.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은 10을 더하고, 3주택은 20을 더한다. 문제 하나만 풀어볼게요. 넘기면 기본 문제 362쪽. 이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밑에 한번 풀어보세요. 자, 1번 주택. 주택은 몇년 기준? 1년. 1년 채웠네. 기본세율이죠. 벌써 40 틀렸네. 2번 상가는 몇년 기준? 2년 채웠네. 기본세율이죠. 벌써 틀렸네. 3번 상가. 2년 기준이죠? 2년 못 채웠네. 1년도 못 채웠네. 그럼 몇 프로? 50. 답이 3번이네. 자, 4번은 뭐다? 주택. 1년 기준이죠? 못 채웠네. 6개월. 30이 아니라 40. 자, 상가 2년 채워야죠? 못 채웠네. 몇 프로? 40이죠. 1년 8개월이니까. 답이 몇 번? 3번. 이걸 못 외워. 여기 봐. 자, 여기 봐요. 자, 상가 토지는 기준이 뭐다? 2년. 2년 채우면 기본세율. 제일 적게 나와. 못 채우면 40. 1년도 못 채우면 50. 주택은 몇 년 기준? 1년 기준. 채우면 기본세율. 못 채우면 40. 밖에 나가서 상가 딱 보이면 2년 기준이구나. 아파트 집 들어갈 때 1년 기준이구나. 좀 생각하면서 들어가요. 자, 오늘 여러분들 참 쉬지도 못하고 나와서 공부했네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 5월 1일이네.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오는데요. 이제 강의가 이제 기본서 갖고 와야 돼요. 그리고 세법도 뭐를 정리해야죠? 요약집. 그래서 5, 6월 달은 요약집으로 정리를 하면서 기본서를 병행합니다. 뭔가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기출문제는